저는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혼 8개월 차 윤승민 주무관입니다. 저는 통계데이터기획과 경승민 실무관이고요. 결혼한 지 8개월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김주현 주무관입니다. 저는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살 박재현이라고 하고요. 저 소득통계과의 조미현 주무관입니다. 고용통계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9살 옥성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.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사람이 생겨서 완전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결혼을 하면 엄청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, 물론 저도 포기한 부분도 많지만 그 포기한 것보다 이제 둘이 살면서 이뤄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굳이 고른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.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.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약간의 이제 삶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, 사람이 언젠가는 좀 소속감이라든지 울타리 안에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젠가는 내 가족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. 가족이라는 그 가치관이 좀 많이 줄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자유,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아개발 이런 거를, 자아실현 같은 거를 중요시하니까. 또 뭐 특히 요새는 뭐 딩크족이라고 해서 꼭 자녀가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,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내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망설일 것 같습니다. 자금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돈이 없어서가 이유가 좀 더 와닿아요. 네. 돈이 없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임신을 할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내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주거가 있어야지 뭔가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족을 굳이 꾸려갖고 미래를 이렇게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혼자서 살겠다, 아니면 그냥 연인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단둘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, 평생 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성격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, 또 뭐 경제적인 것도 뭐 봐야 되고, 서로 뭐 정신적이라든지 뭐 그런 교감도 있어야 되고 해서, 아직까지 이제 결혼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, 결혼하려면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 집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, 그거에 대한 좀 체감 가격이, 네,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.